크죠. 진짜 크다. 준비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자그마치 5kg 킹크랩을 준비했어요. 진짜 커요.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이야, 진짜 크죠, 여러분. 킹크랩입니다. 오. 엄마. 가지마. 이 킹크랩은요,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구해왔고요, 어제 잡은 거라고 합니다. 지금 앞에 모습이 어마어마해요. 집게를 한번 볼까요? 와, 얘는 오른손잡이인가봐요. 갑각류 중에서도 오른손잡이인 애들은 오른쪽 손이 더 굵고요, 왼손잡이인 애들은 왼쪽 손이 더 굵다고 합니다. 얘는 오른쪽이 더 두꺼워요. 그쵸? 진짜 이건 괴물 같다. 너무 크다. 왜 그래? 진짜 맛있을 것 같잖아요, 여러분. 요리로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짜잔! 어떻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. 나 흥분돼. 흥분하지 마, 없어 보여. 자, 다리를 한번 뜯어볼게요. 진짜 미쳤어. 와, 정말 맛있어요. 일단 뜯어볼게요. 옆에를 좀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. 오, 육즙이 대박이야. 이 희열. 살아있음에 감사해.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밥 비벼 먹을 때 살 넣어가지고 볶아 먹고 싹 다 뜯어볼게요. 여기 있어. 기다려. 이번에는 소스를 찍어볼게요. 머스타드.
진짜 행복하다. 이쯤에서 콜라. 아, 오늘은 콜라 소리도 그냥 좋네. 이번에 어떤 소스를 찍을까? 간장을 한번 찍어볼게요.
간장을 찍으니까 풍미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네요. 간장도 맛있어요. 자, 이번엔 개뚜껑을 드디어 딸 시간입니다. 딱지에다가 밥을 한번 내장도 넣고 아까 남은 살들을 넣고 밥을 한번 볶아볼게요. 짜잔!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안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어요. 자, 여기에다가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. 고소한 냄새. 그럼 먹어볼게요. 이야. 자, 짠. 먹어볼게요. 참기름의 그 고소한 향기하고 노른자의 담백함, 그리고 게살의 부드러움, 쌀밥의 그 탄수화물. 미쳤어. 대박이에요. 오늘 이렇게 킹크랩과 킹크랩 비빔밥을 먹어봤는데요.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